강기사는 중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 계량기 관시유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차는 슌투자 곽상준입니다. 아,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좀 조정을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개별 종목 단으로는 좀 크게 조정받는 것도 섞여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장 아침에 새벽에 올라서 끝났길래 다행히 반등하나 싶었는데 반등을 하긴 했었지. 시가가 거의 수준으로 밀린 것 같아요. 워낙 그 전에 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장 빠질 때 하나도 안 빠졌었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일단은 오늘 좋았습니다. 지수로 보면은 벌써 뭐 대형주들 심천성분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상해 안에 있는 과창판 반도체 기업들 많은데 여기 2.8%. 어허. 예, 네. 그 심천 지수 안에 있는 창업판 그리고 전기차 CATL 같은 기업들 들어있는데 2.8%. 양시장 다 많이 올랐네요. 기술주도 위주로 급등을 했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주로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랑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 방산 뭐 이런 섹터들이 뭐 트로이카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네들이 동반 모든 섹터가 이 네 개 섹터가 다 같이 급등하는 적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얘가 오르면은 얘가 좀 쉬고 물론 뭐 전기차나 반도체 같이 올라가고 나머지가 쉬고 이런 흐름들은 있었는데. 네 개가 다 올랐고 그리고 각각의 대표 기업들이 오늘 대거 상한가 아니면 거의 9%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반도체 중에서 3세대 반도체 관련 종목인 삼한광전이나 뭐 스타파워 세미컨덕터 이런 기업들은 거의 9% 이상 어제도 이제 상한가였거든요. 이 기업들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네. 강봉리튬, 천재리튬 이제 중국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 네. 리튬 기업들 1, 2위 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장성자동차 그 상한가, 그다음에 통이 그 이제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만드는 기업인데 예, 고기업도 상한가, 복성제약이 9% 상승, 네. 히토류 관련된 북방이토 상한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관련된 용우 네트워크도 상한가. 반면에 이 기업들의 상승이 나머지 다른 소비 섹터, 뭐 네. 이제 내수 관련된 섹터의 희생을 담고 상승이 나타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웃긴다고 말이 웃겨가지고. 아, 네. 네.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급등한 좀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차별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죠. 차별화가 심했다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참 좀 밟혔고 거기다가 이렇게 네 가지 섹터가 다 같이 급등하고 대거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나왔던 거는 전 최근 들어서는 사실 처음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과열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관 친구들이 기관 자금들이 쏠린 거 아닙니까? 얘네들 꼭 보니까 기관 자금들이 쏠리면 한 쫙 올리더래. 네. 예. 중국은 예. 기관 투자가들을 따라서 이제 중국의 개인 투자가들 비중이 워낙 여전히 70% 네. 이상이기 때문에 네. 따라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그런 부분들 분명히 쏠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CATL이 5%. 비아디가 6% 이런 식으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복성제약 같은 경우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에 그 중국 내 판권을 획득했다라는 기사로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이제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그리고 장성자동차가 2분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200% 이상 올랐다. 좋아졌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거의 뭐 작년 온기 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반기. 이게 홍콩도 상장이 되는데 본토는 상한가. 홍콩은 15% 이상 올라서 거래 중에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UV로도 유명하거든요. 비싸지 않은 SUV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마침 어제 중국이 산화 제한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세자녀.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세자녀 출산을 허용한다였고 세자녀 이상, 그러니까 초과해서 낳았을 때 원래는 이제 세자녀 전이잖아요. 원래는 한 자녀였는데 한 자녀였다 두 자녀였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말하는 그 자녀 몇 명까지 낳아야 되는 정책을 위반을 했을 때는 벌금을 매겼었는데 네. 그 벌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자녀 출산 허용을 했기 때문에 3명 이상, 그러니까 뭐 4명, 5명 낳았을 때 벌금 매긴다는 거였는데 거의 사실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유명무실했던 벌금제를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벌금이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옛날에는 어기면은 가처분 소득의 3배에서 10배까지가 벌금을 매겼다고 하는데 그 영화 붉은 수수밭이라고 하시나요? 네. 네. 술에다 오줌 싸는 거. 장이모 네. 감독이셨는데 이 감독이 이 법을 어겼다가 13억 원 정도 벌금을 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환율이 오늘 뭐 지수도 좋았지만 환율이 위안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로 치고 나갔습니다. 6.4783이거든요. 어제가 네. 6.4
9까지 이제 6.5 위안 뭐 걱정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달러가 인덱스가 조금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를 띠는 게 좀 특이점이다 네. 보시면 되고 위안화 대비해서 원화 환율이 오늘 178원인데 178원 지금 돌파해서 거래 중에 있는데 지금 오늘 원화는 0.67%가 약세인 1155원이에요 현재 1155원 지금 이제 장 끝나고 더 약세를 치고 가는 모습인데요 그 올해 들어서 제가 달러 대비는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위안화 대비해서 원화는 가장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조금 예, 눈에 밟히긴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최근에 위안화 환율 살짝 또 강세 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5천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항생 테크 홍콩 항생 기업들 주가는 오늘도 마이너스입니다. 0.21% 하락인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어제는 미국장 급락해서 또 하락했고 오늘은 미국장 반등했는데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라서 썩스케요 좀 은행과 빅테크가 많이 쏠려 있죠. 예, 은행도 별로 오늘은 은행보다는 증권이 좀 반등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은행주들이 부진했던 거 외에도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예, 콰이쇼는 지금 올해 들어서 최저가 상장 이후 최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텐센트도 지금 요번에 올해 저가를 한번 하향 돌파할 가능성도 보일 정도로 좀 흐름이 약해서 네. 걱정되긴 하네요. 네. 예, 통신 관련된 기업 화웨이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화웨이가 네. 29일 그러니까 이제 요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원래는 5월 달인가 4월 달에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출시를 늦어졌다는 얘기고요. P50 모델인데 프로 버전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한 기린 9000 칩을 탑재한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5G 폰이 아니고 4G라고 하는데 퀄컴한테 5G 칩을 못 받아가지고 4G 전용 폰으로 나온다라고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도 5G 그 기지국 이제 계속 발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차이나 텔레콤이랑 차이나 유니콤이 합작해서 내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차이나 모바일 제일 큰 기업이죠. 얘네가 5G 설비를 발주를 했는데 이 중에 화웨이가 60%를 수주를 했고요. ZTE가 31%를 수주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90%를 중국 대표 기업들이 했고 음흠. 나머지를 뭐 노키아나 에릭슨 이런 기업들이 가져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화웨이는 지금 너무 많이 줄어서 네. 근데 화웨이가 지금 뭐 아너도 매각을 했고 스마트폰 자체를 반도체 수급을 못 받다 보니까 네. 예, 스마트폰 사업 아예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만들기는 합니다. 프리미엄 폰이기도 하고 아직 저거 못 장착을 못 하잖아요. 안드로이드를 뭐 장착을 못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사고 싶어도 지금 중국인들만 사게. 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제대로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가 수천만 대로 수억 대에서 수천만 대로 주는 거죠. 예, 지금 네. 확실히 순위는 완전히 없어졌어. 이제 예, 비보와 오폭 더 이후까지 완전히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이 특수목적 채권, 프로젝트 특별채라고 해서 지방채 중에서 일부 인프라에 투자하는 채권 발행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기사를 좀 모아봤는데요. 네. 일단 상반기까지 정부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한 1.5조 위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265조 원 정도 규모인데 여기서 특수목적 채권이 1조 원,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쓰는 데가 교통인프라의 20%, 노후주택 건설, 판자촌 건설 이런 것들이 25% 그리고 의료시설 재건 이런 것들에 집중 투자하는 전형적인 인프라 이제 자금용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발행이 좀 속도가 올해는 좀 많이 더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가 3.5조 위안인데 네. 지금 1.5조 위안만 발행을 했다는 점에서는 나머지 2조 원을 하반기에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좀 적극적으로 정책의 집행, 특히 인프라 관련된 네. 정책의 집행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중항광전이고요. 좀 생소한 기업이실 수 있는데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00179 중국 최대 광 커넥터. 커넥터. 네, 전기기기 연결하는 부품을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데 광 관련돼 있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 커넥터겠네. 통신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이 네. 되고요. 광 커넥터는 빛의 손실을 줄여서 전기기기를 서로 연결해 줘가지고 원활한 광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뭐 부품이다 보시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통신용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음흠. 중항광전은 일단은 이 모그룹이 전투기나 민항기를 만드는 아빅그룹이거든요. 옛날에 아빅 선유항공이나 이런 비행기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항공공업 집단의 자회사입니다.
주요 매출은 광 커넥터가 77%, 광 모듈과 광 전자 부품 19%. 그러니까 광 관련돼 있는 부품은 다 만든다. 네. 광 관련 부품이 1만 종 정도, 그리고 전기 커넥터 부품이 6만 종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다 이거 생산하는 최대 기업이고요. 네. 그 모회사, 그러니까 이 아비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산 쪽이거든요. 네. 분수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커넥터 부품 매출이 비중이 한 16%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모기업 향이 좀 늘고 있고, 예, 군용 커넥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 시장 점유율 40%로 1위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 군수 말고도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겠죠. 테슬라나 비아디 쪽에 부품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최근 또 화웨이나 ZTE의 5G 통신 장비에도 얘네들 작품, 이 기업의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6.5조 원이고요. 밸류에이션 높겠네요. 첨단 기술 제품이니까. 네, 매출은 작년 1.8조 원에 영업이익이 그렇지. 한 3천억 원. 순이익도 뭐 그 수준이라고 보시기 되기 때문에. 16조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노키 어디죠? 그 루슨트 그 뭐지 유명한 회사 어디죠? 아 그거 있잖아요. 이더넷 하고 막 하는 그런 애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KT. 시스코. 아 시스코. 예, 예, 시스코. 예, 그런 예, 데서 쓰는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근데 해봐야 거기는 부품인데 그게 뭐 팔려봐야 규모가 한계가 있는 건데. 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도 방산 테마를 타고서 방산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어쨌든 아비그룹이 이제. 방산의 대표 기업이 그룹이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으로서 주가는 최근에는 우상향하고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굉장히 네. 좋았고요. 근데 이게 매출이 1.8조 원에 3천억 원 정도 이익이 났었는데 1분기에만 매출이 6천억 원에 이익이 1,500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작년에 두 배 정도 속도로 이익이 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네. 부분들 계속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PER 60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가격은 네, 싸을 수가 없는 업종이긴 하네. 딱 보니까. 네, 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제품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기술 제품이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예. 네. 네, 오늘 사실 굉장히 쏠림이 심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피로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예,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도 하고 예, 분명히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만큼 밸류 매력이 생기기도 했고 최근에 좋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뭔가 발표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 오른 종목들은 기다리면 오를 거고 올라간 종목들은 예,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적절하게 예, 또 끊고 가는 것도 한번 필요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짜이젠.